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고, 레슨 3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라는 제목인데, 여기 보면은 and를 중심으로 그 명령문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제목입니다. 하나, 그리고 둘.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면 이제 문장의 종류에서 명령문으로 구분이 되는데, 명령문은 뭐뭐 해라 라는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turn off 하면은 끄다라는 수거고요. 끄다 플러스 해라 하면은 꺼라라가 되는 거죠. 라이트는 불, 불빛. 이라는 뜻이고, 물론 라이트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가벼운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헤비의 반대말로. 자, 불을 꺼라. And save a tiger. 자, save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save는 절약하다라는 뜻도 있고,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구하다. 구해라. 뭐를요? 호랑이를. 자, 다시 제목 보면은 불을 끄고 호랑이를 구해라 라는 제목이 됩니다. You can protect. 자, can이 무슨 동사죠? can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1 플러스 1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묶어서 한 몸입니다. You can protect tigers. 너는 protect는 보호하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요. 간단히. 자, by ing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뭐뭐 함으로써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위치 오프가 또한 덩어리 표현으로 스위치를 끄다. 스위치를 끄다. 위에 그 있었던 턴오프랑 같은 의미의 표현이겠죠. 자, 그 스위치를 끄다 플러스 함으로써. 스위치를 끄므로써 어떤 스위치요? 불빛이 전등 뭐 이런 거죠. This may sound strange. 자, may도 역시 조동사. 조동사는 어떤 성질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원 이렇게 한 몸. 사운드는 물론 소리라는 명사도 가능하지만 뭐뭐하게 뭐뭐하게 들리다. 뒤에 strange는 이상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것은 아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But 하지만 it is actually true. Actually는 사실이라는 의미. 자,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진실입니다. On everyday action. Everyday는 매일매일의. 액션은 행동. 자, 매일매일의 행동. 어떤 행동이냐? 이 everyday action을 해서 관계대명사 대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묶어서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기 바로 뒤에 있는 help 하는, 도와주는 행동이 되는 거죠. 누구를 도와요? 우리를, 우리가 save energy 하도록.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save가 아까 제목에서는 구하다로 쓰였죠. 근데 이번에 나온 save는 절약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 뒤에 에너지. 에너지를 구하다, 에너지를 구해내다. 좀 이상하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다가 제일 적절한 것 같네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매일매일의 행동은, 자, 조동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원이 요 뒤에 있네요. can help,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하도록? save 하도록. 자, 구하단지 절약하단지 아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보고서 판단할게요. 뭐를? endangered species.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요 endangered라는 단어 굉장히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멸종위기에 처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그 species는 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절약할까요? 구해낼까요? 네, 구하다가 더 괜찮겠죠?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How does this work? 자, 이것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아, work가 이제 일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일하다라고 해석해서는 어색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하다라고 해서 어색한 해석이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통하다, 작용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은 조금 어떤 느낌인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어떻게 통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Let's take a look. Take a look.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한번 보다. 한번 보다. 자, let's는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와서 뭐뭐 하자라는 의미죠. 바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3단원 시작 부분 자세하게 봤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